오늘 오후에 국민연금이 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국내 주식 매도를 줄일지 말지 리밸런싱 논란에 대해서 계속해서 회의를 미루다가 오늘 오후에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고견을 이야기를 해주실 분을 특별히 모셨습니다. 공무원 연금공단 자금운용단장이셨던 이창훈 전 대표를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대표라고 했고 단장이라고도 네. 했고 사실 운용사 대표도 오래 하셨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무엇보다 저랑 방송 진행도 같이 하셨습니다. 그렇죠. 10년 전, 10년 네. 됐죠. 야, 이렇게 또 이 자리에 오십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영광입니다. 네. 어떤 직업이 제일 재밌으세요? 지금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프리랜서. 그렇습니다. 그래도 여기저기서 이제 워낙 경력이 네. 화려하셔서 고견을 듣기 위해서 많이 모시는 만큼 네. 또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실 것 같아요. 네, 뭐 저 소견이지만 네. 뭐 나눌 수 있다는 건 좋은 거죠. 네. 그 하필이면 정말 오늘 저희가 마치 짝이라도 하듯이 네, 네 오늘 국민연금에서 기금운용위원회를 열어가지고요. 네. 많은 정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초미의 관심이잖아요. 네. 국민연금 매도가 계속 이루어지지 네. 않을 것인지 네. 눈치 계속 보다가 오늘 회의하면서 리밸런싱 논의가 좀 이루어질 것 같은데 네. 국내 주식 비중 확대하겠다라는 네. 결론이 나올 수 있을까요? 아 이제 그 배경을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네. 그러니까 왜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을 파느냐 이제 그 배경을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아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지금 한 800조 정도 되잖아요. 근데 이게 추산에 의하면은 한 2,000조를 넘어가요. 계속 늘어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말하자면 국민연금이 고래잖아요. 근데 그 고래를 우리나라 시장에만 가둬둘 수는 없잖아요. 연못에 가둬두는 거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제 큰 바다로 나가도록 하는 건 당연한 거고. 그래서 이제 흐름은 국내의 비중을 점진적으로 줄이고 그 다음에 해외의 비중을 늘리겠다 하는 게 큰 전략적인 방향이고. 그거는 저는 또 맞다고 봐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지금 논의되는 건 이런 거예요. 이제 저도 공무원 연금에서 이제 자금운용을 총괄했던 CIO 역할을 했는데 구조는 다 같거든요. 어떤 거냐면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데 그래서 지금 아마 올해 목표 비중이 16.8%예요. 국민연금 목표 비중이. 근데 이제 위아래 밴드가 있어요. 그 밴드를 넘어가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데. 작년에 국내 주식이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래서 국민연금이 들고 있는 국내 주식 비중이 한 20%를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위아래로 우리가 이제 조금 전문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SA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전략적 자산 배분, Strategic Asset Allocation하고 그다음에 TA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전술적 자산 배분인데 Tactical Asset Allocation이라서 TA인데 SA 비중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 또 TA 비중에서 또 플러스 마이너스 한 2, 3%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기준 벤치마크 비율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한 5% 정도의 룸을 갖고 있는데 그 룸을 넘어가는 거죠. 네. 네. 넘어가고 이제 또 문제가 되는 거는 SA는 SA 비중을 사실은 이제 TA까지 앞에서 한 플러스 5%까지 넘어가도 되는데 대부분이 리스크 테이킹의 부담이 있기 때문에 SA 한도까지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논의하는 거는 그 한도를 조금 늘려주자. 탄력적으로. 너무 기계적으로 하지 말고. 예. 그러니까 뭐 올라가면 팔고 떨어지면 물론 이제 대신에 좋은 점은 뭐냐면 시장이 또 하락하면 자동적으로 비중이 좀 낮아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들어와서 사는 효과는 있는데 그래도 지금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오랜 기간 저평가되어 있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재평가를 받는 과정에 있는데 꼭 국민연금이 여기서 찬물을 끼얹는 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느낌이죠. 뭐 저는 그런 부분도 좀 일리가 있고 또 전략적 비중이라는 게 무슨 기계적일 필요는 없다. 상황에 따라 조금 여유 있게 가는 것도 괜찮다. 그래서 오늘 이루어지는 회의에서 조금 여유 있게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하고 아마 그런 방향으로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말씀처럼 주식이 떨어지면 비중이 저절로 줄어들고 그렇죠. 워낙 우리 주가가 좋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중이 저절로 네. 확대가 된 건데 그렇죠. 그걸 또 그렇게 됐다고 해서 주식 좋은데 일부러 근데 파는. 국민연금이 팔면 네. 그걸 받아줄 만한 다른 기관이 없잖아요. 네. 워낙 크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좀 문제인 거죠. 그래서 시장이 출렁임이 왔고 그랬던 것이고. 출렁임보다는 이제 시장이 올라가는데 아무래도 좀 누르는 효과는 있었죠. 네. 네. 왜냐하면 이제 지금 미국 시장을 보면 미국 시장은 계속 신고치를 갱신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장은 뭐 아직 연초에서 계속 3,000포인트에 눌려 있으니까
올라갈 때마다 파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런 게 있었던 그러니까 거죠. 아쉬운 거죠. 사실 아쉬운 거죠. 예, 펀더멘털은 충분히 좋은데 충분히 좋습니다. 그야말로 국민연금의 수급에 의해서 시장이 눌려 있다는 것이.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국민연금이 자꾸만 예. 해외로 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고래가 연못에 있으면 움직일 때마다 막 연못도 엄청 출렁거리니까 네. 그래서 해외로 계속 나가야 되는 건 맞는데 예. 뭐 지금 그 과정에서 조금 이렇게 여두리 있게 하자는 거죠. 네. 그게 그러니까, 또 바람직하고. 네. 네. 합리적으로 뭐랄까요. 네. 탄력적인 운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우리 투자자들의 바람이 있는데 네, 네. 오늘 회의에서 비로소 그런 결론이.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은 네. 생각이 드는데요. 네. 네. 그렇게 된다면 그래서 오늘 사실 시가총액 대형주들도 좀 네. 기대감을 가지고 앞으로 수급이 호전되지 않겠느냐라는 네. 분석들이 나왔거든요. 만약에 이제 그렇게 되면 네. 심리들이 많이 좋아지겠죠. 왜냐하면 이제 뭐 기계적인 매도기 때문에 뭐 이게 우량 주고 좋은 주식이고 상관없이 다 나오는 거니까 일단 팔아 네, 기계적으로 팔리는 거죠. 시가총액 큰 것도 네. 삼성전자 이런 것들이 눌리는 거니까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여유가 생기면 아무래도 심리들이 좋아질 것 같고 뭐 사실 이제 삼성전자나 뭐 현대차나 이런 건 무지하게 저평가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제재를 찾아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국민연금의 수급 개선으로 인해서 저희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다시 한번 네. 탄력적으로 좀 우상향으로 움직일 수 뭐 있는, 그럴 수 있는 계기가 가능성이 된다.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봐요. 아 그래요? 꼭 이게 아니라도 네. 왜냐하면 이제 시장을 크게 보면 2천에서 3천 포인트까지 오는 거는 유동성 양이었고 그 다음에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시장이 좀 뭐랄까 이렇게 변곡점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이야기하는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넘어가는 그 변곡점에서 약간 조정을 받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1분기 실적도 나오는 거 보면 실적들이 잘 나오고 있고 또 제 생각에는 2분기는 더 잘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뭐 시장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고. 또 이제 보면 우리나라에 이제 외국인들이 최근 들어와서 사기 시작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좀 안타까운 거는 사실 우리 시장에 훨씬 더 많이 가 있어야 되는데 저평가되어 있는 제일 큰 이유는 우리가 지금 뭐 이 무역 규모나 네. 아니면 경제 규모로 보면 세계 10위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금융시장에서는 2주 취급을 받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MSCI 월드 인덱스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MSCI 이머징 마켓 인덱스에 들어가 있어요. 네. 그래서 좀 되게 안타까운 일인데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제 정책 당국에서 풀어야 되는 문제인데 기회들도 있었는데 우리가 놓쳤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주류의 이 글로벌 금융시장 내에서 우리가 주류 자금을 못 받는 거죠. 그래서 변두리 자금을 받는 건데 그 변두리 자금은 제가 보기엔 제일 영향을 많이 받는 게 리스크 프리미엄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머징 마켓 이쪽으로 돈을 들어오려면 일단 변동성이 낮아져야 되는데 네. 최근에 이제 US 빅스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발러틸리티 인덱스라고 얘기하잖아요. 빅스 변동성 네. 지수. 변동성 지수를 보면은 작년에는 뭐 많이 올라갈 때는 거의 100 근처까지 갔었죠. 그거는 1929년도 대공황 이후에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숫자인데. 제일 높은 수치가 몇이에요? 변동성 지수. 제 기억으로는 100이면 어느 정도 수준인 거예요? 100이면 네. 어느 수준이냐면 네. 그 전에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네. 평균적으로 한 10에서 15 정도였어요. 네. 변동성이 10배나 그렇죠. 확대됐다고. 그렇죠. 어마어마했던 거죠. 보는 거군요. 그랬는데 20 이상 올라가면 좀 변동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내내 20 이상에 있다가 네. 최근 들어서 네. 오늘 보니까 이제 18.7, 20 이내로 떨어졌어요. 이건 다시. 거의 제가 보기엔 네. 1년 만에 처음 보는 숫자인데 그렇게 되면 이제 글로벌 자금들이 생각할 때 시장이 이제 좀 위험이 덜해졌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그러면 좀 위험한데 투자해도 되겠네 하고 돈들이 이머징 마켓 쪽으로 들어오거든요. 네. 그럼 이머징 마켓 쪽으로 들어오면 이머징 마켓 중에서 제일 똑똑한 놈이 누구예요? 제일 똘똘한 놈이 대한민국이잖아요. 네. 이머징 마켓에 있으면 안 되는 대한민국이 거기 안에 있으니까 네. 지금 자금이 들어오는 거죠. 네. 그래서, 네. 그럼 최근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급도 그런 측면에서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런 면에서 봐야죠. 그런 면에서. 네. 그런 면에서 보고 또 하나는 네. 최근에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많이 사잖아요. 예.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삼성전자가 눌려 있죠. 지금 주가가 못 올라가고 있죠. 맞습니다. 8만 전자? 맞습니다. 빨래줄이라고도 작년에는 합니다만. 작년에는 6만 전자였다가. 예. 근데 이제
사실 삼성전자가 보면 무지하게 좋은 회사거든요. 왜냐하면 매출이 뭐 한 연간 250조, 200조가 넘어가고 그런 회사가 올해 제가 보기에는 영업이익이 한 50조, 영업이익률로 따지면 20% 정도 가까이 나올 거거든요. 네. 그다음에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도 무지하게 좋고, 그러니까 뭐 이번 1분기 실적도 보면 반도체가 조금 이제 생각보다 약했죠. 이제 그거는 이제 텍사스에 있는 오스틴 공장에서 한파 때문에 가동이 안 됐기 때문에 일회성 비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이나 가전이 좋아서 또 그걸 다 메꾸고 시장보다 더 많이 9조를 넘게 이익을 냈잖아요. 그리고 제가 보기 2분기부터는 10조를 넘어갈 거거든. 그러니까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도 좋고 글로벌 이 반도체 부분에서 탑티어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파운더리를 하잖아요. 네. TSMC가 이제 뭐 넘버원이고 넘버투가 이제 삼성전자인데, 뭐 최근에 보면 자동차 칩 이런 게 뭐 다 뭐 부족하다 이런 얘기 나오고 하잖아요. 근데 그 또 새로운 그 이 성장 산업도 키워가고 있고, 그래서 어느 면으로 보나 제가 보기 삼성이 무지하게 좋은 주식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수급상 눌려 있는 건데,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외국인들이 딱 보면 한국을 산다 그러면 처음 사는 주식이 뭐겠어요? 삼성전자. 예, 1위 종목이니까.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뭐 제가 보기엔 국민연금 계속 팔지만 않으면 네. 외국인들로 사면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되죠. 그런데 네. 오늘 저희 이제 단장님의 전망처럼 네. 오늘 기금운용위원회에서 탄력적인 운용을 결정하게 된다면 네. 연기금 수급도 더 들어오고 외국인 투자자들도 더 사고. 국민연금이 사지는 않을 거예요. 국민연금이 사지는 않는데. 왜 안 사죠? 아니 이미 많으니까. 아, 이미, 많으니까. 이미 많아서 이미 한도를 오버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파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사지는 않겠지만 팔지는 않겠죠. 그렇죠. 네. 근데 국민연금 빼놓고 다른 기관들은 살 수 있는 기관들이 또 있으니까. 그렇죠. 아직 뭐 적극적으로 그렇게 나서고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여타의 기관 투자자들도. 근데 네.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기관 투자자들을 네. 나눠서 봐야 되는데요. 네. 뭐 국민연금 워낙 크니까. 네. 국민연금 하나 하면 뭐 다, 그러니까 국민연금 빼고. 네, 네. 빼고 오면 연기금하고 공제인데 예. 이제 약간 성격은 다른데 연기금은 예. 운영하는 스타일이 국민연금과 예. 비슷하고 예. 그런데 공제 같은 데는 뭐 행정공제, 교원공제 이런 데는 몇십 조씩 갖고 있거든요. 네. 노란우산공제 네. 뭐 이런 것도 계속 군인공제 뭐 등등. 근데 그런 데는 이제 매년 공제 회원들한테 은행처럼 매년 그 배당금 형태로 이자를 줘야 되거든요. 확정돼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그런 데는 이제 연금은 자산 배분을 기초로 해서 이 자산을 운용하는 데고 주식을 운용하고 공제는 어떻게 보면 약간 스팟펀드처럼 기본적으로 매년 수익을 내겠다는 개념으로 주식을 하기 때문에 그런 데들은 충분히 이익을 낼 가능성이 높다 하면 들어오는 거죠. 더 적극적이고 더 액티브한 자금들. 더 액티브하죠. 네. 더 액티브하죠. 네. 그런데 사실 수급상으로 봤을 때 말씀처럼 네. 연기금에 비교해 봤을 때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네. 보기에는 뭐 국민연금 빼고 보면 네. 공제도 합하면 무지하게 크죠.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우정사업본부 같은 데도 있고 네. 네. 우정사업본부는 자금 규모가 한 80조 이렇게 되니까 꽤 크죠. 네. 그 사실 제 기억으로 단장님께서 네. 시장을 계속 아주 강하게 보는 강세론자는 아니신데 상당히 네. 신중한 입장이신데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면 정말 시장에 대해서 아주 네.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아는 단장님의 그러니까 이제 보면. 시장을 이제 이렇게 만약에 저보고 얘기해 보라 그런다면 네. 이제 첫 번째는 시장을 전망하려고 그러지 마라 하는 게 첫 번째 얘기고요. 네. 왜냐하면 이제 전망한다는 게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이제 그 예로 최근에 이제 우리가 많이 기사에서 본 사람이 빌황 네. 얘기 들어보셨죠? 빌황. 네. 네. 제가 이제 프루덴셜 대표하던 시절에는 미국 가서 빌황도 만나서 같이 이야기도 나눠보고 아 지인이시군요. 아주 그 성공한 친구거든요. 네. 근데 이제 뭐 개인 돈을 5조 정도 벌었다니까 뭐 무지하게 개인 성공. 자산이 5조 그렇죠. 원이요? 네. 5조 달러였죠? 5조 원. 5조 네. 원. 네. 이렇게 근데 그거 뭐 요번, 그 요번에 다 날린 거죠. 근데 네. 어쨌든 그 빌황이 있었던 데가 유명한 타이거 펀드예요. 네. 그 타이거 펀드가 무지하게 지금 헤지펀드 중에서 세계 넘버 2로 컸던 펀드인데 그 펀드가 닷컴 버블 때 무너졌거든. 빌황이 그때 타이거 펀드 아시아에서 일했던 친구거든요. 네. 그때 그걸 짜게 진 걸 들고 나와서 돈을 버는 거거든. 아. 근데 이제 그 타이거 펀드의 그 헤지 펀드 매니저가 제가 이름이 정확하게 줄리아 로버트슨인가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거의 10년 넘게 한 번도 마이너스 수익률을 안 내고 매년 두 자리 숫자를 만들어냈던 헤지펀드 대단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닷컴 버블을 예상을 했어요. 그래서 닷컴 주식에 숏을 했거든. 와.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계속 올라갔거든. 네. 그래서 결국은 숏을 쳤는데 숏 스키즈로 해서 손 들고 타이거 펀드가 무너지고 나서 한 달 뒤에 닷컴 주식들이 폭락했어요. 그래서 이런... 그 사람 얘기는 맞았지. 그런데 네, 그런 기가 막힌 타이밍, 이래서 매매 타이밍이 중요하군요. 시장을 전망한다는 게 그만큼 네. 위험하다는 얘기고 대신 뭘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냐면 네. 시장이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줘요. 지금은 내가 올라갈 거야. 아니면 야, 지금은 내가 쉬는 시간이야. 아니면 야 지금은 조금 있으면 내가 무섭게 빠질 거야. 이런 거를 시장이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걸 내가 잘 캐치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은 시장이 올라가다가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동성 장세에서 펀더멘탈 실적 장세로 바뀌는 그 과정에 변곡점에 네.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손바뀜도 일어나고 그래서 요거 지나고 나면 한 번 더 올라갈 거라고 좀 보고요. 언제가 그러면 시장이 이제 위험해지기 시작하느냐? 네. 경제가 좋을 때. 경기가 본격적으로 회복할 때. 코로나를 회복할 딛고. 때는 괜찮고. 네. 회복했는데 너무 많이 회복했을 때. 네. 왜냐하면 이제 지금은 아직 경제가 회복 안 했잖아요. 아니죠. 예. 이제 회복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하반기 들어가면서부터는 조금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생각보다 무지하게 경제가 좋을 것 같거든. 네. 미국 경제가. 아, 미국 경기가요. 네. 왜냐하면 우리는 뭐 뭘 했는지 모르지만 백신이 늦어졌잖아요. 그런데 미국은 올해 7월 정도면 백신 네. 다 맞을 거거든. 예, 네. 그렇죠. 그리고 예. 한 50%만 백신을 맞아도 백신을 맞은 사람들은 그쵸. 활동하거든. 맞습니다. 예. 그러면 비로소 집단 면역이 예. 생기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거죠. 미국 경제가 예. 아마 유사일이 없는 정도의 성장률을 보일 거라고. 저는 한 7%까지도 갈 거라고 보거든요. 7%요? 네, 네. 그럼 뭐 말도 안 되는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도 그런 숫자를 그렇죠. 뭐 중국입니까? 7% 그러니까, 성장이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그렇게 단장님, 되면은 예. 이제 이 통화 정책의 변화가 올 수 있죠. 정책 금리 올리겠네요. 뭐 금리를 안 올리더라도 네. 통화 정책의 스탠스의 변화가 있을 수 있는데 유동성을 축소한다든가 이제 그런 거가 이제 좀 조심해야 되는 요인이죠. 네. 그 정도면 우리 한국 시장이 아니라 미국 시장에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제 미국 시장은 이렇게 이런 관점에서 보셔야 돼요. 뭐냐면 최근에 이제 개인들이 서학개미해서 예. 미국 주식을 많이 하잖아요. 예. 전 바람직하다고 봐요. 왜 바람직하냐면 첫 번째는 미국 시장이 빠지는데 다른 시장이 올라간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 왜냐하면 달러가 기축통화하기 때문에 시장의 출발은 미국부터 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다 원화 자산이잖아요. 그런데 네. 원화는 이머징 통화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미국 주식을 사면 달러 자산을 갖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산의 의미에서도 괜찮다 이런 생각이고 저는 그 기관 투자가보다는 네. 우리나라 개인들이 더 낫다고 봐요. 왜냐하면 기관들이 계속 물매겠잖아 그동안. 왜 개인들이 직 동학개미 직접 하겠어요. 네. 뭐 바이코리아 펀드 해갖고 물매기고 그다음에 또 인사이트 펀드에서 물매기고 그다음에 랩어카운트에서 물매기고 그다음에 사모펀드 한다고 해서 물매기고 이제는 제가 보니까 네. 그래서 사람들이 아 내가 하겠다 이러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무지하게 똑똑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사실은 뭐 우리가 이렇게 선거 결과를 볼 때마다 보면 야 진짜 국민들이 똑똑하다 이런 생각, 균형감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미국 시장에 가서 투자한다. 난 좀 지나면 잘할 것 같아. 돈 벌 것 같아. 왜냐하면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은 예. 국제화를 못했잖아요. 왜? 규제를 받기 때문에. 정부 예. 규제화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나라 금융주들의 그렇지만, 가장 저평가였죠. 그렇죠. 그렇지만 삼성전자 현대차는 가서 글로벌 기업이 됐잖아요. 제가 보기엔 프라이빗 섹터는 강하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 개인들이 가서 미국 시장에 투자를 제대로 공부해서 하면 시간이 지나가면 돈 벌 수 있다고 봐요. 대표님 운용사 대표셨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물매겼다고. 그러니까 저도 뭐 반성하시는 거 반성해요. 사실 반성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왜냐하면 네. 이런 거예요. 자산운용사가 됐든 뭐 이런 데가 사실은 우리가 얘기하는 성과 위주의 운영이 돼요. 예. 돼야 돼요. 영어로 얘기하면 퍼포먼스 드리븐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다 마케팅 드리븐이거든. 네. 그러면은
성과가 좋을 때 이게 좋습니다 하고 파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물먹이는 거거든. 네. 그래서 이 구조적인 문제가 예. 해결되지 않으면 네. 어렵다. 아, 오늘 굉장히 유익한 얘기들을 많이 네, 들었습니다. 네. 국민연금은 이제 주식 비중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것 같다. 네, 그렇게 네. 된다면 우리 시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위주로 수급이 좀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 네, 네. 그리고 늘 시장에 대해서 신중한 우리 네, 대표님께서 네. 지금 시장 굉장히 좋다라고 보고 계신다. 좋을 거다. 네네네. 우리 기업들도 굉장히 훌륭하다라고 네네.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네네. 이런 질문을 드려도 네네.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네. 외람됩니다만. 괜찮습니다. 네. 대표님이라면 어떤 주식 사시겠어요? 아니 저는 그런 생각해요. 장기 네. 투자하려면 이제 네. 어떤 주식을 사야 되냐. 첫 번째 네. 자기가 잘 아는 주식을 사라. 왜냐하면 주식이 무슨 고도의 지식이나 테크닉이 아니다. 사실 자기 마음의 주식을 담을 수 있으면 그거에 성공하는 거거든요. 그럼 자기 알아야 돼요. 첫 번째 알아야 되고 두 번째 어떤 기업을 사야 되냐. 네. 첫 번째 그 산업에서 리딩 컴퍼니를 사라. 네. 1등 그럼 반도체. 그럼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사는 거죠. 두 번째 글로벌 비즈니스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확장성이 있다. 이번에 빅히트가 주가가 엄청 올라갔잖아요. 왜 그랬을까? 뭐 와이즈나 JYP는 그냥 있었는데. 빅히트가 뭐 전 잘 모르지만 뭐 저스틴 비버 이런 사람 알아요? 네, 알죠. 네. 글로벌 네.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샀거든. 네. 그 글로벌 확장성이 생기면 그러면 시장이 확 커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스스로 혁신할 수 있는 기업을 사라. 네. 예를 들면 삼성전자를 보면 옛날에 테레비 만들던 회사잖아. 냉장고 테레비 만들던 회사가 한 20년을 내다보고 반도체를 투자했고 스마트폰이 나오니까 말도 안 되는 맨 처음에 뭐 이상한 스마트폰을 만들어서 따라가고 TSMC를 보고 파운더리 시작하고 이렇게 자기 변신을 하면서 계속 비즈니스를 만들어가는 기업에 투자하면 네. 그게 정답이다 이거죠. 네. 알겠습니다. 아, 역시 시장에 오랜 경험과 연륜이 있는 그루들에게서 듣는 통찰력은 정말 남다릅니다. 자. 공무원연금공단 자금운용단장이었을 뿐만 아니라 각종 운용사 대표도 두루 역임하셨던 이창훈 전 대표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